예, 안녕하세요. 영상 작가 이상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타임라인상에서 이제 편집 툴을 갖고서 소개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사실 모든 편집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특정한 편집 툴몇 개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처음부터는 간편한 방법이며, 물론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가장 더 간편하겠죠.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엇보다 도구들의 사용법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본 도구들을 손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. 실제로 활용도도 높은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투명도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게요. 뭐 지우고. 영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좀 내려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이 영상이 있는데요. 이 영상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보이게 할 수는 없겠죠. 이제 보이니까. 하지만 편법을 쓰면 편법이랄까요?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윈 영상이 보이겠죠? 이걸 끄면은 이렇게 아래쪽 영상이 나옵니다. 이제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는 이제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걸 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하면 이 영상에 대한 이제 이펙트에 대한 효과를 기본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. 투명도 설정 여기 있죠? 눌러주시고요. 요 시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시간당 변하는 게 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요거를 꺼주시는 게 우선 좋습니다. 전체 영상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거니까요. 여기. 자, 여기서 100% 돼 있죠? 여기를 50%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렇게 겹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위 영상이 이제 투명도가 50이 됐기 때문이죠. 이 투명도는 사실상 이렇게 수치로 바꿀 수도 있지만, 여기서 보통 영상을 처음에 플레이할 때 이제 소스를 얹어보면 이렇게 하나가 뜨긴 하거든요. 요 선이. 요선 자체가 이제 투명도 설정이고요. 또 올려보시고, 요거를 이제 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? 100? 그쵸? 79? 이렇게 조절을, 간단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간에 이런 이쪽만 이제 투명하게 만든다던가 한쪽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좀할수 있고요. 이것도 이거는 시간에 따라 키값을 줘서 할 수가 있는 투명도가 계속 변하게 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더 심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